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노웅래 체포를 민주당이 막았죠. 이재명 방탄의 전초전이다.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하죠. 찬성 101, 반대 161로 부결을 시켰는데 이게 무기명 투표였거든. 그런데요, 이게 여당에서도 10명 이상 이탈한 걸로 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나오네요. 호호, 이거 봐라. 그러면 국힘당에서도 10명 이상이 이탈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 방탄을 같이 씌워줬다는 얘기는. 근데 국힘당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드러난 게 이제 곽상도 50억 클럽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이게 무기명 투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웅래를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명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재명도 곧 체포동의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노웅래를 살려야 이재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노웅래를 체포시켜버리면 이재명도 결국은 체포되게 만든다. 그 수순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웅래부터 살리, 노웅래가 이뻐서가 아니라. 자, 그렇다면 왜 국힘당에서 10명 이상이 이탈한 걸로 보이느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냐. 그러면 제 추측은 국힘당에서도 곽상도 하나가 아니다. 55 클럽에는 이름은 안 들어갔어도 암암리에 이재명의 검은 야수가 국힘당에도 10명 이상이 뻗쳐 있지 않나. 왜냐면 곽상도도 이 낚시 그물에 걸린 거 아닙니까? 50억 이란 미끼로 곽상도만 풀었겠느냐? 뭐 50억은 아니래도 뭐 10억, 20억 뭐 이거래도 핵심들. 야, 이게 무기명 투표하니까 이게 딱 나오네. 숫자가 10명이 수상합니다. 국민의힘에 누가 떨고 있냐? 왜? 너 하나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 하나 뭐 이탈표 있어도 날 못 찾아낼 거야 이랬지. 근데 10명 이상 이탈한 걸로 분석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국민들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의 검찰이 독이 바짝 올랐어요. 왜냐? 이재명이가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검찰을 야지놓지, 아, 노웅래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부결시켰지, 검찰이 지금 바짝 독이 올랐어. 그런데다, 이야, 국힘당이 10명 이상 이탈했어. 제2, 제3의 곽상도 있네. 이거 누굴까? 자금 흐름들 좀 푹 해보자. 진술을 좀 더 정확히 받아보자. 이거 만배 씨, 이거 좀 얘기 좀 해봐. 당신 마당발이잖아. 어떻게, 누구 줬어요? 좀, 아이, 그래, 알았어. 민주당 얘기하지 말고. 국힘당 줬어, 국힘당. 이름 또 국힘당 깔라고 또 술술 나오는 거 아니야? 또, 뭐, 그냥, 곽상도 하나만 아니잖아. 누구야? 요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노웅래의 생생한 녹음 파일이 있다. 노웅래 목소리하고 돈 봉투를 부시럭거리는 아주 생생한 목소리가 있다. 자기가 검사 이런 수사 2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생생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은 똘똘 뭉치는 거 당연하지만 국힘당에서 10명 이상이 반란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돈 먹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단일 대화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왜 국힘당이 거기서? 그 이상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단독이 나왔는데요. 이재명이 1월 10일에서 12일 중에 검찰 출석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네요. 변호사도 선임을 했다는 건데 이 와중에 지금 성남 FC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우선 이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는데 대장동이 죄가 없어서 이거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대장동은 수사 이만큼 다 해놨어. 근데 요만큼 남은 거 있어요. 남은 거 맞아 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거고 후원금은 그냥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부터 먼저 소환하는데 요거를 타진을 했대네요. 자기도 질러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오리발을 내밀어도 검찰에 가서 오리발을 내밀어야지. 안 가면 마치 죄가 있어서 도망다닌 걸로 지금 다 나왔으니까 호랑이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심정은 아니겠지. 하여튼 궁여지책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는 뭐 가서 오리발 내밀겠지. 아니면 이제 염탐을 할 수 있죠. 검찰이 뭘 가지고 있지? 14개 철판 오리발엔 선수지만 뭘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리한 거 나오면 아 나는 몰라요. 변호사님 그 묵비 꺼내서 그럼 뭘 질문하는 걸 뭘 염탐하라는 거죠. 아, 자 이거 돈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저 그날 뭐 어쩌고 이러고 이놈들이 이것까지 알고 있어? 아 그렇지만 아 난 모릅니다. 그날 나는 모르고 기억이 안 나고요. 전혀 모르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 정진상이고 만
담배 걔네들 한 얘기지 난 모르는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이거 요거까지 알고 있네 요것들이. 이렇게 이제 뭐를 검찰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 염탐하러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안 가면 국민 여론이 완전히 지금 죽을 수가 있거든요. 국민 여론상도 안 갈 수 없고 또 가서 오리발 내밀 거 내밀고 못 빚거나 할 거 못 빚거나 하고 염탐을 하자. 뭔 패를 들고 있는지 이런 전략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1월 10일에서 12일 날짜 콕 집어달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이제 오갔다는 건데 그런데 요 표정들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광주 송정 매일시장에서 이제 뭐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이런 규탄 연설을 이재명이 하는데 요 주변의 의원들 표정들 보십시오. 정청래 완전히 똥 씹은 표정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의원들도 걱정어린 근심 아리 아주 두려운 표정들. 이거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표정들 보이시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연설에 갔는데 저도 많이 가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큰 사람은 뭐 이재명 이재명 하고 앞에서 지지자들 개딸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럼 옆에서들 옆에 의원들 딱 있으면 그냥 웃고 뭐 같이 막 이러고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표정 보세요. 완전히 지금 저 이런 얘기 여기서 광주에서 해도 되나? 이게 안 맥힐 것 같은데 이제 수사 받는 게 나은데. 근데 지금 머리가 복잡한 특히 정청래 표정 보십시오. 살짝 째려보는 것 같이 눈을 아래로 깔고 아주 근심 걱정에 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옆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서영교도 아주 딴 데 쳐다보면서 지금 저쪽에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공허해 이 연설이. 이재명도 힘이 빠졌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개딸들 소리 지르는 거죠. 네. 그건 착각입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듬어요, 더듬어. 여러분. 눈에 힘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킵시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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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대로 저렇게 이재명 이재명 개딸들이 외치고 멋있어요 그러고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이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말도 좀 버벅거리고 그다음에 눈에 힘이 없어요. 그냥 공허한 얘기하는데 자기도 쫄려서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자기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연설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그날그날 컨디션이 다른 것도 있지만요. 자기가 소신이 강하고 그럼요. 이 표정이나 목소리에 힘이 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자신이 없고 이러면요. 눈동자가 이 자신이 없어져요. 근데 이재명의 그동안의 이 도끼 어린 눈동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검찰 출석하기로 이제 정해고 이제 수순이. 그냥 윤석열 지지율은 자꾸 올라가고 자기가 출석 안 함으로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도 깎아먹고 이제 자기는 죽게 생겼으니까 억지로 나가야 되는데 스트레스에다가 염탐을 하나 나간다고 해도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지금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 분위기도 지금 싸하잖아요. 주변 의원들. 정청래 마저 저 깡다고 좋은 정청래 저 웬만해선 철판 까는 정청래 마저 표정이 지금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이재명이 연설도 힘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버벅거리고 힘 눈동자가 막 완전히 개풀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네요.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민주주의와 뭐 나라를 지키는 뭐 말 잘했다.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 지키지 말아요. 얘는 지금 뭐 정의로운 듯 얘기한 거지만 이재명 말대로 이재명 지키지 말고 그 민주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킵시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이재명 지켜서 뭐 하려고 이재명 뭐 잘생겼다가 개딸들 알아 그래 개딸들. 이거 얼마 안 돼요. 이재명 말대로 이 자신 없으니까 막 공허한 얘기 하다가 이 진실된 얘기 한번 나온 거야.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에? 나라를 지킵시다.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거짓말로 한 거지만 물론 사탕발림으로 한 거지만 일생 제일 바른 말 했어. 일생 거짓말이지만 이재명 지키지 말고 민주주의와 나라를 지키십시오. 호남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얼떨결에 이게 나오는 거야. 국민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맨날 입에 달고 사는데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이러다가 딱 나온 거예요. 표정 보면 아시겠죠? 이 표정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지금 심각해. 정청래 등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무슨 뭐 경상도예요? 기 죽을 때야? 호남 광주예요. 광주면 지네들이 기가 제일 사는데 여기서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건 이미 맛이 갔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이 표정이면 딴 데 가면요. 이거 마이크도 못 잡아. 이건 났어요. 자, 검찰 화이팅. 끝냅시다.